대통령직의 힘은 항상 반영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느슨한 대통령 집무실 출입 특권으로 유명한 도널드 트럼프의 난폭한 궁정은 보통 대통령에 접근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인물들이 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가장 추악한 대통령직에서 권력에 근접한 대가는 트럼프의 전 보좌관, 관리, 변호사 및 동료들 중 18명이 조지아의 2020년 선거를 뒤집으려는 노력으로 인해 그와 함께 월요일 자정 직전에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의 전형적인 브루나이는 화요일 WABC 라디오에서 나는 마피아 다음에 온 바로 그 루디 줄리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WABC 라디오에서 나는 이 사건과 싸우고 싶다며 우리는 이 파시스트들을 땅에 쓰러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줄리아니와 함께 기소된 전직 백악관 기서실장 마크 네도우스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서 코커스가 선택한 것으로 묘사된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네도우스는 화요일에 그의 사건을 조지아 풀턴 카운티에서 연방 시스템으로 옮길 것을 신청했는데 이는 전 대통령도 곧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법원에서의 유죄 판결은 그가 또 다른 백악관 임기를 따낼 경우 또는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 사면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왜 네도우스가 조지아 주에서 기소되었지만 잭 스미스 전 대통령의 법적 선거 전문가들을 훔치는 노력에 대한 그의 서명이 아닐 수 있는지에 대한 추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때 최고의 사람들만 워싱턴에 데려오겠다고 맹세했지만 그의 추종자들은 종종 그의 법적 폭풍에 끌려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의 다른 동료 2명, 그의 개인 보좌관 월트 노터와 마라라고 재산 관리자 두 사람 모두 트럼프의 국가안보 문서 조작에 대한 수사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 초기에 직접적인 관여하지 않은 일부는 종종 그의 정치에 연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트럼프 국가안보보좌관은 2017년 주미 러시아 대사와의 대화에 대해 FBI의 거짓말을 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2016년 트럼프 캠페인의 러시아 연계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에 휩쓸렸습니다. 트럼프의 전 정치 지도자 스티브 개넌은 하원위원회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무시한 후 지난해 4개월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난 총장의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조지아 사건으로 기소된 많은 사람들을 감안할 때 트럼프에게 큰 걱정은 일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기 위해 검찰에 협조할지 여부입니다. 과거에 트럼프는 사업 동료들의 충성심을 구입할 수 있었고 대통령으로서 사면 권한을 사치스럽게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이전에 연방 사기 혐의로 배넌을 사면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플린, 매너포트, 그리고 오랜 동맹인 로저 스톤을 사면했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충성심에 기초하여 그러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식통은 지난달 CNN의 트럼프의 지도부인 세이브 아메리카가 상반기 동안 전 대통령과 그의 동료들을 위한 소송 비용으로 4천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월요일 19명의 피고인을 함께 재판할 계획이라고 밝힌 페니 위리스 지방검사가 제기한 플리턴 카운티 사건의 광범위한 범위는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낭비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동맹의 확장된 간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혐의를 받는 시트로는 이 사건이 법정에 도달하는 데 몇 달이 걸리거나 더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이는 대심원단에 도달하기까지 2024년 선거가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은 미미합니다. 전 트럼프 변호사 타이콥은 화요일 CNN의 에린본넷의 윌리스가 이 거대한 뇌물수수 사건을 법정에 세우는데 2년이 걸렸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2년이 걸린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당선되는 것을 금지한다면 그녀가 임기 동안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대법원의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코분 연방 검사들이 임기 동안 대통령을 추구할 수는 없지만 주 검사들의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